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1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졸업 시즌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일들을 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2월 졸업 시즌이죠. 졸업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거를 잘 마무리해서 또 다른 시작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죠. 예전에는 관혼상제라 해가지고 관 머리에 이제 관을 썼죠. 그리고 혼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요. 상을 치른 것도 형식에 맞게 했었고 제 네, 다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표시를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축하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이 물 흐르듯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관혼상제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인생을 축복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졸업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졸업, 입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졸업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기퉁이에 고등어가 있었네. 요런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 요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때는 굉장히 핫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나중에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추억 삼아 또 들어보셔도 되겠죠. 아무튼 이 노래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곡인데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 어머니와 돈가스. 어머니와 고등어 이런 거죠. 어머니와 돈가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할 때마다 입학 졸업을 할 때마다 저희 집은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갈비를 먹으러 가는 집도 있고요. 쌈밥집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생선구이 좋아하시면 생선구이집을 가시던 그리고 보통은 짜장면 이런 것들도 중식당을 많이 갔죠. 입학 졸업식 때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양식을 어머니가 양식을 좋아하셨는지 항상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도 굉장히 돈가스를 좋아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죠. 근데 이제 졸업식마다 저의 어린 동생을 데리고 가서 어머니께서 항상 돈가스를 시켜주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때는 구구 돈가스라고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인 3,900원 이런 돈가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죠. 3,900원, 4,900원. 근데 이제 그 돈가스를 먹으러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말 예쁘게 차려진 식당에 촛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도 와인잔 그런 데다 줬습니다. 양식당은. 그리고 수프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크림 수프가 정말 맛있었죠. 그 크림 수프 위에 하얀 노란 하얀 그 수프 위에 후추를 뿌려 먹을 때 정말 저는 사실 돈가스보다 수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항상 수프가 너무 작다 이런 느낌이 들던으로 수프가 정말 접시에 딱 거의 붙어서 나왔었죠. 그래서 배운 대로 핥지 않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끝까지 차분하게 다 먹고 나면 이제 드디어 돈가스가 나오는데요. 저희 때는 데미그라스 소스가 듬뿍 뿌려진 그런 돈가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그 돈가스에 양배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그란 밥, 동그랗게 얹어진 밥. 저희가 갔을 때는 밥을 또 따로 접시에 눌러가지고 밥 따로, 돈가스 따로, 수프 따로 이렇게 나오는 집들도 있었고
아예 한꺼번에 밥하고 야채가 같이 나오는 그런 데도 있었네요. 아무튼 밥이 나오고 그리고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과일들, 황도 이런 과일들이 얹어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요구르트가 주어졌죠. 아무튼 오렌지 주스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돈가스 집을 졸업 입학 때마다 여기 갔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저희만 시켜주고 어머니는 안 드셨어요. 동생이 어렸기 때문에 동생이랑 이제 같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제가 저만 생각을 해가지고 저만 막 먹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어머님도 돈가스를 좋아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동생을 먹이고 저를 먹이고 어머니는 그 동생이 남긴 조그마한 그 돈가스를 드셨었죠. 그래서 이제 졸업식마다 어머니가 2월이 되면 항상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요. 그랬습니다. 제 대학 때는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제 졸업식에는 못 왔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돈가스 집을 데려갔습니다. 대학 때 대학 졸업식 그 막 쓰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찍고 친구가 사진도 많이 찍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표로 학과 대표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웠죠. 어머님이 못 보셨다는 게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그거를 친구가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필름으로 저희 때는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필름을 줬었죠. 그리고 이제 졸업식에 나오면서 학교로 나오면서 제가 친구를 대접을 했습니다. 뭘 대접했을까요? 돈가스죠. 돈가스를 친구를 사주면서 그런 뭐랄까 통과 의례 같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진 그 대학교 때까지 돈가스를 졸업 후에 먹으면서 즐거웠던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2월이 되면 어머니와 돈가스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집이 많이 가난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생선을 사도 뭐 머리만 먹는다든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어머니들은요.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살림을 아끼느라 자기는 안 먹고 자식들을 먹이려던 그런 어머니가 졸업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또 입학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생일도 생일을 나이가 들면서 잘 안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러면서. 근데 저는 생일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라도 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일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케이크를 못 먹더라도 초코파이라도 사서 촛불을 불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을 존중해라. 자기를 존중하는 자만이 남도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 독일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쇼펜하우어의 말은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자신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먹이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땅에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도 돌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를 만나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다음에는 어머니를 위한 돈가스도 사라고, 네, 사 드시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면 네, 제가 그 돈가스를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네, 요리돼서 네, 해봤답니다. 요약하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네, 어떤 통과하는 그런 관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그리스 요르바의 말처럼 네, 춤을 추는 어떠한 일에도 춤을 추는 그런 마음으로 네, 자기 자신을 축복해가면서 아 내가 한 단계를 또 넘어섰구나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생일 때도 네, 자기 자신을 챙겨주면서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인프피 유형이나 자기 자신을 못 챙기는 그런 분들 자기 자신의 꿀단지가 꿀이 사라지는데도 잘 못 챙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꼭 그렇게 하시라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꼭 하시라고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102개가 영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100개를 기념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국지가 또 있죠. 그래서 삼국지 시리즈도 재밌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천천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하는 라디오니까 그렇게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